항상 우리는 여기가 좋아. 아니, 그럼 제천사장 엄지현준사. 그래, 그래, 이거 오랜만이야. 여기도 제천 시장 들어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 예. 안녕하세요. 조은이. 아이, 반가워. 반가워. 예. 선거 친선 같잖아. 다 좋지 않습니까? 저기 사람 이쪽으로 나갈 사람이잖아요. 대통령님 모시고 제가 그때 원내대표 때 막 대학 가서 졸르기도 하고 그때 한미에 붙기도 하시고 그리고 야당 반대 때문에 네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타결하셔서 우리 국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자원 외교를 그때 실차게 해주셨고 그때 미래를 위해서 좀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생각으로 10년, 20년, 30년 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스코는 그때 나따르와 다니면서 유튜브니까 그걸 해가지고 지난번에 여기 가서 방금까지 갔다 왔다 결과적으로 그렇더라고 근데 처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매끄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다들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요. 다 알지, 다 알지. 네. 그렇게 어려움 없이. 초선의원들 뭐. 초대선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면 대부분 알지. 네. 참 모릅니다. 당을 와보니까 뭐 조직도 그렇고 당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게 90점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당이 되는 건 하나로 까뭉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보수 가치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쭉 해왔던 것에 대한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대통령님이 더 적게 나오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당이 단합하고 여당이니까 정부와 힘을 합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런 말씀하시고 질문이 없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특별한 건? 당 혹시 현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셨고 하여간 지금 정치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부와 이렇게 사전 조율도 하고 그래서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거는 다들 이제 우리 인연들이 많아서 사적인 얘기들 많이 나누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그럴 때 좀 초청해서 미국에는 그런 거 할 때 꼭 전직 대통령들이 쫙 나와서 연설도 하시고 그거 보기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게 모셔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본인이 확답은 안 하셨는데